쌍꺼. 피곤한 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나 지금 씨발 몇 시간째 방송 중이냐. 그리고 사장님 방송에 계지랄 떨었던 뭐 아이디 좀 주세요. 그거 다 블랙 넣게. 싸그리. 아, 졸다 왔어요. 오늘 방송 오래 했어. 사장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합방도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내가 부탁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야, 어느 역캠들이 좋아하겠냐? 어? 맞잖아. 당연히 합방이 처음이니까 어색하고,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스피드 노무 모르고, 현님 그러니까 이제 100개 안 그랬던 거지. 찍었지. 아, 스피드 노무현님 100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욕하는 분들 다 아이디 주세요. 제가 다 블랙 싸그리 넣을게요. 그런 새끼들은 내팬 아니야. 어떻게든 이간질하고 나 망하게 하려고 아착같이 지랄하는 새끼들이야. 팬님 바꿔가면서. 그런 애들 게시판에 싸그리 아이디 좀 줘. 내가 다 블랙 쳐넣게. 약간 멘탈 나간 게, 원래 오늘 주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작이 있었는데, 와, 중간에 이게 주작이 안 되니까 존나 멘탈 나가더라고. 방송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원래 주작이 있었어요. 아, 이게 좀 여러분들 말하기가 좀 그런 주작이에요. 아니, 원래, 비발 주작 갈라 그랬었는데, 아, 씨. 연보송에다 다 착하지. 해가지고 하려다가, 100개 이하바라제님 감사합니다. 100개 안 찍었지.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게 두 중에 한 명은 될줄 알았...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니, 그, 될줄 알았어. 둘 중에 한 명. 그래가지고, 2분의 1 확률이잖아. 둘 중에 한 명만 되면 이제, 제가 싸다고 각이고, 이제 가는 주작이었는데. 와, 이게 지금, 요구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존나 멘탈 나갔잖아. 아, 아니,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구하니까 막, 지금 힘들고 막 그러니까, 아무리 신경 쓰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탕님이라는 거다 이제 말하고 이게 제일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사탕님한테도 다 말했어. 솔직히 대뜸 초면에 기발주작 해도 되나? 이거 묻는 것도 솔직히 웃긴데 도착하자마자 내비게이션 앉아가지고 진짜 여보성이랑 나랑 어떻게 말해야 되나 사탕님한테. 아니 초면인데 주작 기발주작 해도 돼요? 이게 말하는 게 존나 어이없잖아 여러분들. 맞잖아. 어? 그래서 사탕님이 아 방송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해도 된다. 그렇게 했죠. 근데 아 이거 안 되니까 존나 짜증나더라고. 아 중간에 존망했다 이 생각했지. 연보성이 존나 고생해. 사탕님도 진짜 고생했고 지혜도 좀 이제 고생했고 연보성이 진짜 많이 고생했지. 아침부터 방송하고 조지명식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또 이제 갔는데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방송 뭐내 뜻대로 안될 때도 있지 뭐. 어쩔 수가 없죠. 1분은 괜찮았다고? 사탕님이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성격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뭐 말을 많이 하고 여보성이 말을 많이 한다 그래도 성격 자체가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뭐그 사람이 뭐 진짜 노인성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욕먹을 건데 그게 뭐 성격이랑 뭐 욕먹을 짓은 아니야.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 혹시 페이스북 그 보셨나요? 페이스북? 목요일날 이제 야방 컨텐츠 갑니다. 예, 최초로 허경영 총재님 집
가가지고 야방을 해요. 목요일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짜고 있는데 아마 거의 다 이번 주 스케줄은 거의 다 합방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솔직히 나 혼자 해서도 되는데 중요한 건 나 혼자 하면 소리가 안 나와. 예, 허경영님이 그때 1부 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원래 그때 이후로 방송 또 하자 그랬어. 근데 이제 시간 때문에 못했죠. 왜냐면 허경영님도 막 이제 막 행사 뛰고 막 그런다고 바쁘고, 나 같은 경우에도 막 다른 거 뭐 한다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한번 목요일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코 형님 부르라고? 아야, 지코 형님 너무 싸움나 진짜. 싸움 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총재님한테도 말해야 돼요. 총재님한테도. 왜냐면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되는데 총재님이 만약에 싫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이건 내가 뭐 무작정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대고 가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방송 사고 날 것 같은데. 왜냐면 허경영 총재님이 워낙 감정 같은데 민감하신 분이라 가지고 방송 사고 날 수 있어. 아 진짜라니까. 왜냐면 나이가 많으시잖아. 진짜로 나 같은 경우는 간신배처럼 막 어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된 거고, 거기다가 또 보셔 뭐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싸우려고 막 하면, 지코현님이 약간 좀 애꿎은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보다 허현님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한 거지. 막 또 보셔 왜 못 떠셔 이런 분이면 성현님 입장에서는 막 진짜 날 죽이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에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선미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방송을 하면 내가 종지 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맞잖아. 응? 알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물어볼게요. 총리님 번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자고 있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대선 토론 하나 골라갑니다, 여러분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정치 발언은 잘못 말하면 좆됩니다. 왜냐면 지금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거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괜히 막 아무리 허경영 총재님이 말한다 그래도 괜히 내 방송에서 이렇게 막 누구누구 디스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내가 골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존나 민감한 사항이에요.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막 탄핵 인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존나 위험해요. 가성 공중파에 나였다고? 왜? 왜요? 가성 공중파 어디 나왔는데? 나 못 봤지. 이만 개 안 보니까. 어, 내가 좀 이따 불러갈게. 문재인이랑 사진 찍었다고? 언제요? 아니, 걔는 문재인이랑 사진, 야방 나가서 문재인 만난 거예요? 별거 아니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허경영님 합방하기 전에 내일 일단 망치부인님이랑 좀 합방하고 싶어요. 제가 진보거든요? 아 내가 보수거든요? 저는 보수고 약간 망치부인님은 진보 쪽이잖아요. 내일 일단 망치부인님이랑 사생전단 한번 해야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바로 허경영 총재님 만나야겠습니다.
저는 보수 쪽이에요. 네. 저는 보수예요. 아, 진짜로. 막말로 망치고 있는 게서 아무리 야부리를 잘 턴다 그래도 나는 말싸움으로 진 적이 없어요. 아니, 진짜로. 나는 뭐 망치 부인님이 나오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뭐, 어? 대통령 비서가 나와도 앉을 자신 있습니다. 아, 망치 부인님 보수예요. 아, 잘못 말했네요. 저 진보입니다, 진보. 저 진보예요. 저는 진보입니다. 그럼 망치 부인님이랑 직구 형님이랑 정치 색깔이 똑같네요. 둘다 보수네. 직구 형님 보수잖아, 얘들아. 아니야?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망치 부인님이 진보니까 저는 보수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 대 진정한 진보가 이제 만나가지고 한번 진짜 오늘 우열을 한번 가렸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가려야 돼요. 정말 아프리카에서 진보 대표 망치 부인님, 보수 대표 철구, 족구, 예? 야, 정치 색깔로 뭐 영정문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지. 정치 색깔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야, 막말로 부처님 믿는다고 깜빵가? 아니잖아. 어? 대한민국에는 하느님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한쪽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깜빵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정치는. 다 개인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응? 마인드 미쳤다. 진보랑 보수는 싸우는 게 아닌데, 싸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대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드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요즘 유명하게 다루고 있는 약간 좀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 개개인 뭐 생각들. 왜냐면 또 망치 부인님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저랑 맞는 게 있잖아요. 망치 부인님 방송 한 10년 했어요. 나도 한 10년 했고. 서로 이제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왜냐면 그때 솔직히 야당 나갔을 때 망치 부인님 그때 만났을 때는 제가 좀 짜그러져 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근데 나대가지고 뭐 그랬으면 당연히 욕을 먹는 거고, 여기 만약에 망치 부인님이 오신다, 온다 그런다, 바로 야불이 터져. 너네 보수랑 진보가 뭔지 알아? 응? 뭐 4대강 어떻게 생각하냐, 사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말하기 싫다 얘들아. 지금 말해봤자 뭐 개드립이지. 야, 만약에 망치 부인님이 하자 그러면 내일 저의 진가를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의 진가를 보여드립니다. 이때까지 내가 무식한 척 했던 거 내일 제대로 제 진면목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바보인 척하는 천재예요. 솔직히 좀 싫었습니다, 바보인 척하기가. 내일 망치 부인님 만약에 오시면 제 지식보따리 다 풀게요. 아, 진짜로. 5개 팬그룹까지 감사합니다. 아, 귀뚜라미를 어떻게 잡어, 생명인데. 못 잡지. 한기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좀 소중히 여겨라. 망치 부인님이 나랑 아빠 하고 싶어 했다고? 알았어. 내일 한번 연락해 볼게요. 아마 망치 부인님이 서울 사시거나 그럴 건데? 맞죠, 여러분들? 한개동 감사합니다. 서울 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내일 스케줄 없으면 내일 이따 점심에 연락해가지고 혹시 가능한가 물어보고, 망치 부인님한테.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잡는 거죠, 뭐. 도봉구에 사세요? 가깝네요. 아예, 안녕하세요. 나 좋아해. 나도 망치 부인이 좋아하고. 은근히 망치 부인님이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존나 딱딱하게 보이고 뭔가 틀에 박혀 있고 그런 거 같잖아. 근데 최훈 형님 방송 보시면 존나 유쾌한 분이세요. 유쾌한 분. 뭔가 이제 뭐 정치인 같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유쾌한 분이야. 내가 최훈 형님 방송 봤지만 방송 진짜 잘하셔. 개인 방송 말 재밌게 하지. 프로지, 프로.
존나 호탕하지. 나는 진짜 망친 부인 누님 방송을 해봤어요. 예전에 막 3년 전에 막그 망친 부인이 딸분이랑 같이 합방하는 것도 많이 봤고 방송 재밌어서 많이 봤어요. 방금 켰다. 당연히 지금 새벽에 키니까 뭐 몇천 달이 하는데 새벽 3시 50분에 켜가지고 이런 숫자 만들면 혼자 방송해가지고 나 오버라 그래. 지금 새벽 4시인데 시청자들이 파는 새끼는 뭐야? 12시부터 쭉 켰으면 거기서 반은 자고 있고 계속 이어갔으면 시청자는 유지됐겠지. 이런 거좀 피지 마라. 한심해 보인다. 아니 내일 뭔 기발주장이에요. 아 근데 좀 사탕님한테 미안하네 얘들아. 맞지? 괜히 막 욕만 듣고 가는 유효동님 것 댓글 같아가지고 안 100개 찍었고.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호동 형님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나좀 자야 되더라. 나 오늘 너무 방송 많이 했어요. 나 아까 3시부터 켜가지고 거의 새벽 1시까지 했잖아. 요가는 괜찮았는데 모르겠어요. 원래 방송이라는 게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 항상 잘 되면 씨발 내가 뭐 여기 있겠냐. 내 방송 누가 살라 그랬겠지. 어? 내 방송 공중파에 걸어놓으려고 살려 그랬겠죠. 항상 잘 됐으면 항상 몇만 명 찍고 한명 항상 잘 됐으면 잘될때 있으면 뭐 재미없을 때 있는 거지. 아울라스 여러분들 아저 진짜 지금 못해. 나 힘들어 죽겠어. 아 진짜로 아좀 노가리 좀 까자. 너무 컨텐츠만 했잖아 얘들아. 아니 뭔 아니 뭐 씨발 내가 방송하는 기계도 아니고 좀 쉬면서 뭐 여유롭게 해요 여러분. 아울라스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도 되고 이제 스토리 게임이잖아. 좀 여유 있게 하자 얘들아 좀. 아니 씨발 뭐만 하면 뭐 자꾸 컨텐츠 하래. 야 솔직히 내가 뭐 120시간 연달아 한다 그래. 어? 근데 진짜 방송이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8시간 이상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8시간 이상 하면 목도 많이 쉬고 다음날 방송 못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노가리만 가는 방송도 아니고 솔직히 나도 저녁 10시에는 저도 이제 컨텐츠를 하는 BJ로서 컨텐츠도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막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낱개처럼 캡만 틀고 막 씨발 그런 노래 틀면서 뭐 방송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가 있지. 어? 왜 못해? 별풍선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노가리 까면서 시청자 대답해주고 그런 거 쉽지. 근데 어떻게 9시간을 막 컨텐츠만 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나도 좀 쉬어야지. 야, 사람이 진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려면 하루에 최소한 9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야 돼요. 9시간 빼봐, 23시간에서. 어? 23시간에서 9시간 빼면 13시간 남지. 14시간 남지. 거기서 내가 8시간을 방송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쉬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6시간. 아니, 뭐, 군대도 아니고 뭐 6시간을 자요, 여러분들. 아, 솔직히 따지고 6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 아, 너희 말해봐. 여기서 6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10시간 이상은 자야지 최상의 컨디션이 됩니다. 아, 그거 진짜 자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나 100시간 안 할게요. 나 진짜 안 할게. 솔직히 나도 지키려고 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자는 거몇 시간 자라 뭐 이런 것까지 신성이님 뭐 댓글 신경 쓰면 나안 진짜 방송 못 하지. 찍었고. 힘들어가지고. 아, 우리 또 신성이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런 새끼는 6시간 자꾸 학교 가가지고 씨발 책상 엎드려가지고 또 자잖아. 이 병신 새끼 합쳐보면 10시간이지. 너 막말로 이 새끼 학교 가가지고 공부해? 안 하잖아. 엎드려 자잖아. 그런 것도 플러스 자야지. 남순이 팬도 어서 오고. 나는 10시간 안 자면 나 진짜 생활을 못해. 왜냐면 담배를 또 많이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남선 밴드 어서 와라. 너무 도배나지 말고 블랙 때린다. 10시간 자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님 100개 안 와, 우리 또 NS 우리 남방이 양만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남순이 방송 봤는데 그 뭐지? 약간 창구라 저격했던데요. 아, 무재경님도 아, 우리 또 무클레 팬인가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나도 방송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아까 방송 끝나고 남순이 방송 보면서 누워있었거든요. 여기 요가 여기다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야. 아, 우리 또, 아이, 감사드립니다. 남순이, 우리 팬, 울바님, 아, 이쁜이게.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쁜이게, 감사드립니다. 아, 울바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순이 뭐, 요즘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대상 받았으면 좋겠네요. 크롬또롱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야, 근데 거기다 진짜 남순이 팬들이 진짜 많이 싸줘. 우리 반 팬들도 우리 남순이 반가워가지고 많이 팬그룹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얘들아. 진짜예요. 견제 우지게 한다는데 실화인가요? 경쟁이랑, 얘들아. 견제랑 경쟁이랑 좀 구분을 좀 해라. 견제, 경쟁. 어? 막말로 너네들도 살아가면서 다 경쟁을 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 싸움 그것도 경쟁이고, 회사에 나가서 진급 싸움도 경쟁이고, 군대도 되면 경쟁이야. 누가도 이제 그 뭐야 병장 훗발 잘하나 그래가지고 줄라인 잘 타는 거야. 뭐든지 다 경쟁이야, 경제. 근데 이제 경쟁이냐 견제냐. 이거를 제대로 구분을 하세요. 아, 무재경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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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아우, 봉준이 팬 알겠습니다. 아이, 내가 봉준이 좋아하는데 뭘 봉준이 팬을 신경을 써요. 근데 봉키바로는 나처럼 찰지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솔직히 내가 뭐 한 번씩 빡쳐가지고 뭐 봉기새끼 나가 그러는데 내가 뭐 봉준이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한 번씩 막 도배할 때 기분 나 존나 마음 울적하고 힘든데 막 도배하면 나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봉기봉기 하는 거지. 저 봉빵이들 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예? 연보가 찰지다고? 아, 그래요? 오늘 방송 잘해. 프라카지마의 비용실화 망했어, 이 새끼야. 기발한 데가지고 망했어. 서현지가 봉기매직 창시자라고요? 아, 근데 이제 뭐, 진짜 뭐, 팬들 비하하는 발언은 이제 안 해야 돼. 너무 이제 막 요즘에 막 이간질이 심하다 보니까, 진짜 안 해야 돼요. 진짜 안 해야 돼. 아, 우리 염들염들 아닥에 감사드립니다. 야, 연보성 좀 내일 팬그룹 좀 많이 해줘라. 와, 연보 존나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걔 아침 방송도 했고 그 다음에 조지명식 막 대기실 방송하고 조지명식하고 여기 또 와가지고 방송하고 가가지고 지금 또 이제 의리시킨다고 김태경이나 뭐 오늘 다 모여가지고 뭐 기분 좋게 한잔한다 그러는데 응? 거기 또 갔어. 존나 힘들걸 걔 지금. 진짜 힘들 거야. 아, 풍안 쏜다고? 야,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 어? 솔직히 연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긴 게 잘못이야. 왜냐하면 걔가 잘생기고 남캐처로 잘생겼다면 여성 팬들이 많이 싸줬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역대적으로 별풍선 많이 받고 있는 사람 보세요. K, 남순이. 세야, 공통점이 다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 일단 여성한테 호감을 얻어야 됩니다. 어? 근데 걔가 뭐 여성팬이 뭐 진짜 이 오빠랑 사귀려고 뭐 그런 이제 얼굴은 안 생겼잖아. 솔직히 좀 만만하게 생겼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지. 걔가 만약에 진짜 연보성이 잘생겼다면 걔 진짜 별풍선 많이 받을걸. 연보성도 세야 왜 세야 좀 많이 받잖아. 남순이가 진짜 넘버원이지 지금 별풍선. 택비셜 빠지든 비키니 컨텐츠든 대회만 끝나면 대회만 끝나면 콜이다. 제가 여러분들 2주 뒤에 운영자님이나 대작 이제 역캠 미스코리아 컨텐츠를 해요. 이번에는 좀 메이저들 많이 좀 해가지고 그때 내가 역캠 대전을 역캠 대전 후속장인데 솔직히 내가 그때 실수한 게 뭔지 알아. 너무 오래 끌었어. 내가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래 끌면 안 돼. 오래 끌면 좆되는 거예요. 예? 왜 오야? 그냥 빠르게 치고 빠르게 끝내야 돼. 어? 사람들이 노잼노잼 거리기 전에 끝내야 돼. 짧고 굵게. 야 솔직히 씨발 역행 그거 했을 때 존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역행 그거 뽑는 예선전이 시청자 수가 더 나왔어요. 나 그거 보고 나 지금 기겁했잖아요. 예? 결승전보다 그 뭐야 영상 이제 보면서 예선 이제 역행 뽑는 그게 더 시청자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 막 기대심리 때문에 많이 봤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짧고 굵게 쳐야 돼. 아니야 그때 내가 기억하는데 결승전 12,000단위가 아니라 결승전 4만 전국 시청자 4만 근데 예선은 6만 예선 6만 봤어요. 예선은 6만 너무 댄스로 갔어 그때. 맞아 너무 댄스로 갔어요. 택신이 어디와. 용이 어 뭐야 용이야? 어 태용님이야? 아 택시 술 잘 먹고 있습니까? 아 그 빠구리게 잘 봤어요. 아 진짜 이 양반 미쳤던데 요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들 김태용의 진가를 아시려면 방송 필드 빠구리 그 892개 쏴보세요. 그러면 김태용이 진가를 합니다. 와, 나 그거 나 진짜 나 울적할 때 한 번씩 보잖아. 그거 존나 웃기. 그거 존나 웃겨요. 내 한 번 방 웃기면 진짜 892개 쏴보세요. 존나 웃기다니까, 저 새끼. 와. 아니, 인만개를 보는 게 아니라 얘들아. 한 번씩 내 방송에 써가지고 나는 그냥 개념들만 보는 거지. 나갔다고? 존나 웃겨, 김태용. 예능인이야 예능인. 아 굉장히 불편하네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뭐지? 실수했나? 환경 감사합니다. 아 방송 중이야? 어 존나 웃겨. 어 존나 웃겨. 근데 이제 솔직히 이번 스타리그가 존나 개꿀잼일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 비조. 비조는 좀 이제 짜가지고 제가 뭐 한 명 부를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역대 시청자 수예요. 비조 누구였지 얘들아? 연보성, 그 다음에 김정우, 김태경, 김민철. 비조 존나 개꿀잼이야 이거. 진짜 거기가 진짜 4강, 스타리그 어떻게 보면 4강이야. 이영호, 이재동만 안 들어왔지 스타리그 4강이에요. 거의. 왜냐면 다 각자 이제 팬덤이 센 사람들끼리 만났잖아. 김태균이나 연보성이나 뭐 김민철이나 김정우나. 재밌지. 아이 라방이를 불러. 야 나 솔직히 라방이 형님은 나랑 합본도 합방을 안 했어. 예전에 막 톡주가리 톡주가리 걔 늙은이 새끼 존나 깔때 있었거든요. 내가 3년 전부터 이제 박지호가 올 때부터 내가 그때 내가 좀 도라이라가지고 면전에 대놓고 도망하면서 내가 이 병신 별창새끼 턱조가리 부숴버린다 이 개 늙은이 같은 새끼야 그러면 존나 깠거든?
나랑 얽혀있는 게 존나 많어. 근데 합방을 한 번도 안 했어, 그 새끼라. 합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더라. 안교우랑 나랑 꿀잼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도망을 하면서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 거라, 진짜 와가지고 여기서 티키타카가 되는 거라 달라. 이게 달라요. 진짜로. 안교가 여기 와가지고 자 꿀먹은 버거리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기누다도 봐봐, 얘들아. 기누다 여기 와가지고 내 막 스카이프에서 나 뭐 씨발 까는 것처럼 깠어? 기누다도 디스코드에서 막 존나 야부릿하면서 나 존나 잘 깠지. 여기 오니까 한마디도 못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막 이제 디스코드나 이제 도방하면서 서로 이제 탐방하면서 말하는 거랑 틀리다니까. 아이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 담배 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이 존나 웃겨. 뭐 지코라든지 전태규라든지 뭐 라방이라든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좀 노가리 쪽 갈게요. 아, 나 지금 나 아우라스를 못하겠다. 좀 졸려가지고. 일단 잠방 좀 할게. 나 노가리 좀 까다가 나 좀 힘드니까 나 노가리나 깔게요. 소통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일단 여러분들 내일은 10시에 또 저 큰 컨텐츠 한 개 하고 그 다음 12시에는 제가 재료 주문한 거 있는데 그걸로 간만에 ASMR 좀 할게요. 아 나는 좀 이제 그 누구지? 꿀꿀선아? 꿀꿀선아나 이제 더블 ASMR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때까지 뭐 합방하면서 더블 ASMR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왜냐면 꿀꿀선아님이 원래 ASMR 유튜브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BJ예요. 원래 ASMR 출신이야. 어? 이미 선예약 갔다고? 누구랑? 누구랑? 아! 아 남수리랑 잡혔어? 어쩔 수 없지. 아니요 저 뭐 전이랑 뭘 센가요? 부산에 사니까 나는 잘 모르지. 아주 짜져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있어 여러분들. 아프리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울타리의 생태계야. 정글이랑 똑같아. 영역을 벗어나면 물어 뜯고 죽여야 돼. 그런 것처럼 미리 난순이나 합방이 잡혀있는데 내가 미래해버리면 나 물어 뜯고 죽어야 돼. 어 남순이 팬들한테.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 먼저 잡히면 먼저 한 다음에 내가 하던지 해야지. 그건 상도덕이에요. 근데 꿀꿀사장님 진짜 얼굴 자꾸 이쁘긴 하더라. 맞지? 딱 이제 시청자 새끼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야. 왜냐면 이 새끼들은 시청자 새끼들은 성계를 존나 싫어하거든요. 약간 성형했고 막 피노키오 코에다가 그냥 강남 미인도 같이 생긴 사람도 진짜 싫어해. 지들 면상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꿀꿀사장님은 딱 보면 존나 순수하게 생겼잖아. 얼굴 작고 그냥. 인기 많지. 솔직히 체육대회 온 게 신의 한 수였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꿀꿀사장님이 그렇게 아프리카 방송 시청자를 많이 못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온 게 어떻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야, 그거. 체육대회 온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몇 억짜리 얻어간 거예요. 몇 억짜리. 이게. 아, 저 아직도 의욕 없고 재미없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120시간 하는 거는 나 솔직히 싫어. 인간적으로.
나는 그냥 제일 재밌을 때가 짧고 굵게 치면서 이제 뭐 그 방 보면서 노잼이라 그러면 뭐 존나 짜증나면서 뭐 진짜 막 혈압 오르고 막 그러던가 재밌다 그러면 막 칭찬 듣던가 난 그런 게 솔직히 재밌는 거지. 120시간은 억지로 방송할 수밖에 없어. 내가 즐기려고 그러도 어떻게 즐겨 얘들아. 너네 막말로 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야근 때려버리면 기분 좋냐? 맞잖아 얘들아. 억지로 하는 거지. 야근 때리면 아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쉴 수 있는 막 드라마 보면서 막 그러는 시간을 빼면서 그냥 방송만 하는 건데 내가 즐기면서 방송해야지 재밌는 거지. 씨발 뭐 억지로 방송한다고 내가 뭐 아무리 내가 재밌게 하려고 그래 재밌어집니까? 아니 근데 뭐 진짜 뭐 봉준이는 240시간인데 반은 해야지. 그러니까 걔랑 나랑 차이는 뭔지 알아 얘들아? 봉준이와 나랑 차이는 걔는 결혼을 안 했고 나는 결혼을 했잖아 얘들아. 어? 막말로 내가 걔 병신 뭐 대조동 시절이었으면 내가 했겠지. 근데 나는 이제 연지도 있고 이제 얼굴도 봐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집구석에서 계속 이제 여기서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냥 병균 내 몸으로 그냥 빨아당기는 진공청소기예요. 어? 숨 한번 쉴 때마다 수면다충 일으킬걸요. 어? 오늘 지금 내 방꼬라지를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씨. 이런 곳에서 살아 여러분들. 지금 뭐 음식물 쓰레기 냄새 존나 나요. 예? 보세요. 바닥도 보세요. 그리고 여기 바닥 보세요. 숨 한번 쉴 때마다 저는 병균이 내 말이 내 코 속으로 100마리씩 들어가요. 바로 뒤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50살까지 못 살아요. 막말로 저 바깥에 그냥 바닥에 자지 여기서는 자기 싫어요. 억지로라도 너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어? 솔직히 아프리카 시청자는 어떻게 찍는지 알아? 진짜 10분의 2는 고정 팬. 진짜 내가 뭐라든 좋아해주는 팬. 10분의 2. 만 명이라 그러면 2,000명. 나머지는 내가 콘텐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봐야겠다 하면서 내 팬은 아니지만 컨텐츠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클릭하는 사람들 거의 80%. 80%로 시청자 수 찍는 거예요. 근데 내가 120시간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시청자를 뭐 진짜 나도 이제 시청자 수를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3만명, 4만명, 5만명을 찍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120시간 컨텐츠 안 하고 한다고 봐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방송을 오래 해봤지만 아무리 민심이 좋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한테 욕먹을지 안 한다. 차라리 욕 처먹는 게 시청자 수 더 늘어요. 예? 시청자 개집밥 퐁퐁 나면서 존나 화나네요. 씨발 다 들어오세요. 이러는 게 더 시청자 수가 많이 찍혀요. 어? 아무리 내가 민심 좋다고 그래도 시청자 수 많이 못 찍어. 그렇다고 별풍이 잘 터져? 아니야. 내 팬들은 별풍선 안 쏴. 나 오늘에서 6,000개 받았어요. 10시간 방송하고. 예? 아니 내가 한다 그랬는데 투덜대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단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았죠. 진짜 뭐 일반인들 뭐 돈 버는 거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또 메이저잖아요. 원희령 여보세요. 메이저잖아요. 막말로 메이저가 진짜 10시간 방송하고 8,000개 받았다? 아 6,000개 받았다? 바로 씨발 똥먹은 표정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 건방새끼다 아가리 닥치면서 바로 팬클럽 건방은 채팅치지 마세요. 바로 이거 나와요. 네, 나는 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건방은 아닥하세요. 바로 나온다고요. 나는 근데 뭐 별풍선 안 맞는다고 내가 뭐라 한 적이 있어? 없잖아 얘들아. 응? 아 여행 가기 전에 3만개는 그거는 고맙긴 하지. 근데 원래 BJ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하루 3만개 받았으면 다음날에 1,000개 받으면 적같은 법이에요.
뭐 전날에 뭐 100만 개를 받았어. 근데 다음날에 1000개 받으면 적같아, 기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전날에 몇 번 받은 거는 까먹어버려.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하루에 받아야 되는 할당량이 있는데 그 할당량을 못 넘기잖아? 어? 존나 빡돌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고, 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에요.